안녕하세요. 머리한 조세입니다. 매직한 지 5개월 다 돼가고요. 윈드펌을 하려고 하는데, 미용실에서 윈드펌하면 머리가 붕뜬다고 하는데, 윈드펌을 해도 될까요? 저는 곱슬이고, 1년에 두 배는 매직을 해요. 사실 윈드펌이라는 이런 이름들이, 허그펌, 윈드펌, 뭐, 이런 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시술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상담이 수월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시그니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붙인 거일 뿐 사실 그냥 볼륨 매직, 매직, 그리고 말리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. 윈드펌이라고 하면 중단발에서 정말 마지노선 좀 조금 짧은 중단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거기서 예쁘게 볼륨감 있게 위에서 펴주고 아래서 살짝 C컬로 안기는 느낌, 아, C컬이라고 J컬로 안기는 느낌 정도 해준 게 윈드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윈드펌이 이제 볼륨 매직이나 매직으로 하는데, 뜬다고 하셨지만, 뜰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은, 볼륨 매직이나 매직은 열펌이기 때문에 하는 것만으로, 약이 발리는 것만으로 되게 차분해지기 때문에, 본인도 아시겠지만, 곱슬이라 1년에 두번 매직했잖아요. 매직을 볼륨 매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서 하시면은 충분히 됩니다. 네. 뜨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대신에 얼굴형에 비례해서 또 목선이나 이런 하관 이런 것만 생각을 해서 중단발 기장만 조절을 잘 하시면은 원래 하시던 매직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.